안녕하세요. 신청서 쓰셨어요? 아니요. 신청서 먼저 쓰세요. 네. 저 영어 이름 모르는데 알아서 써주세요. 비행기 예약 안 하셨어요? 했어요. 성이 왕인데 킹이라고 쓰셨네요. 킹 받네. 사진 주세요. 선생님, 이건 여권 사진이 아니잖아요. 맞을 텐데. 아니에요. 사진관 다녀오세요. 아이고, 그냥 좀 해주세요. 저 여권이 급한데 다음 주까지 나올까요? 그건 어려우세요. 우편 배송이 빠른데 그거 하실래요? 그럴게요. 그건 직접 수령하셔야 돼요. 저 직장 다녀서 안 되는데. 그럼 직장으로 받으세요. 저 직장도 출장이 많아서 자리 없는데. 이걸 어쩌라는 거지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 어떡하죠? 빨리 정하세요. 그냥 회사로 받을게요. 여기 회사 주소 적으세요. 저 회사 주소 모르는데. 네? 회사 주소를 모른다고요? 아잉, 그러게 어떡하죠? 조례동인데.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? 저 6시에서 7시 사이요. 매주 수요일에는 8시까지 여권 수령이 가능하니까 연락드리면 그때 찾으러 오세요. 와, 감사합니다.